비스밀라 알함둘라 와살라투 와살람 알라 루술라 아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압돌라 알코올이 박동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지순례 기간이 가까워왔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기간이 언제이죠? 성지순례 대부분의 의식은 둘헤자 8일부터 13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헤자는 음력에 기초한 이슬람력의 12월입니다. 알하치, 그러니까 이제 메카로 떠나는 성지순례는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실천 기둥 중 다섯 번째로 몸과 마음으로써 그리고 재산을 통해 실천하는 경배 행위입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닿는 무슬림은 반드시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인간에게는 가바로의 성지순례가 의무화되었으니 그곳으로 떠날 능력이 허락되는 자에 한해서라. 그리고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의 무엇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라. 꾸란 제3장 97절. 알마시드 하람, 즉 하람 성어는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해 있죠. 그 메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성원 안에는 고귀한 가바가 있습니다. 가바는 정육면체의 건물로 메카에 있는 하람 성원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바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예배와 기타 경배 행위 시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 즉 기블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 그 두 분이 그 카바를 건축한 바 있으며 그 후에 여러 번 재건축 과정을 거쳤습니다. 메카의 부족들이 카바의 흑석, 즉 알하자를 아스왓, 그것을 이제 놓을 때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 알리와 살람께서도 그들과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슬림들은 카바나 그 흑석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분과 그 무엇도 대등하게 두지 않습니다. 알하치, 즉 성지순례는 여러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가바로 순례하는 것을 뜻하며, 성지순례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분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기초로 수행됩니다. 이 헤람 상태로 들어가기, 가바로 일곱 바퀴 돌기, 사파와 마루와 동산 일곱 번 왕복하기, 아라파 평원 체류, 미나에서 돌 던지기 등이 대표적인 의식들입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 타우히드, 즉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의 죄가 용서되며 다른 출신의 무슬림들끼리 안면을 익히고 종교의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등 하츠를 통해 실현되는 효용은 다양합니다. 이 성지 순례, 하츠와 관련된 축복과 장점은 대단히 많습니다. 첫 번째, 성지순례는 가장 좋은 선행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선지자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선지자여, 어떠한 선행이 가장 좋습니까? 그분께서 살랄라 알리와살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는 것이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살랄라 알리와살람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분토하는 것이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또 그분께서 살랄라 알레살람 답하길 받아들여진 하지라. 알부카리 그리고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용서를 위한 특별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살랄라 알레살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를 하면서 외설스런 말이나 거역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치 어머니가 그를 낳은 날로 되돌아가노라. 알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입니다. 즉 어머니가 방금 그를 낳은 것처럼 그 어떠한 죄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 알리와 살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파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복을 불지옥에서 가장 많이 해방시키는 날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성지순례의 보상은 천국입니다. 선지자 살랄라 알리와 살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여진 하지에 대한 보상은 오직 천국이라 알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축복은 의도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 알살람 그분께서 제시한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지순례에 담겨진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지순례에는 개인과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하리의 날 이슬람력 12월 10일 그분을 위해 가축을 도살하는 자를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고기나 피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이르는 것은 그대들의 경외심이라. 꾸란 제22장 37절.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 알레이히 살람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바 주위를 돌고 사파와 마루아를 왕복하며 돌을 던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스입니다. 성지순례에 담겨진 지혜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겸허함과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순례자는 사치나 꾸밈을 거부하고 간소한 이해람 차림을 통해 주님 앞에 가난한 자신을 드러내며 그분에 대한 진실성을 방해하는 현세의 여러 일들을 멀리합니다. 이를 통해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빌고 아라파 평원에 서서 간절히 주님께 요청하고 그분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지순례에 대한 감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재산이라는 은총에 대한 감사와 건강이라는 은총에 대한 감사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현세의 기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지순례에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재산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에 대한 감사는 기본 상식이자 이슬람의 규정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슬림이 집결하게 됩니다. 성지순례, 하지에서 세계 각처의 무슬림들은 한 곳에 모입니다. 서로를 알게 되고 친숙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사라집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국적과 피부색, 언어에 대한 구별이 사라지며 무슬림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임인 하지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신앙과 경외심, 진리와 인내에 대한 상호 권장으로서 무슬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의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종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최후의 날에 대해 떠올리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무슬림은 주님과 만나게 될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순례객은 평상복을 벗고 탈비아를 하면서 이해람 상태로 들어간 후 아라파 평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옷은 종류가 하나이며 수위를 닮았으니 순례객은 자연스레 죽음 후에 닥치게 될 여러 상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현세에서 더욱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타우히드,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순례객의 표현은 탈비야, 즉 라빠이칼라 훔마 라빠이크 라빠이칼라 샤리칼라 칼라빠이크 인날 함다 완니'마타 라카왈 물크 라 샤리칼라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우 사하바 중 한 명은 선지자 살랄라우 알리와 살람의 탈비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습니다. 타우히드를 높이 외치셨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 즉 이렇게 타우히드는 성지순례의 의식 곳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라빠이칼라훔마 라빠이크 라빠이칼라 샤리칼라 칼라빠이크 인날 함다 완니'마타 라카왈 물크 라 샤리칼락 라빠이칼라 훔마 라빠이크 라빠이칼라 샤리칼라 칼라빠이크
إن الحمد والنعمة لك والملك لا شريك لك لبيك اللهم لبيك لبيك لا شريك لك لبيك إن الحمد والنعمة لك والملك لا شريك لك لبيك اللهم لبيك لبيك لا شريك لك لبيك إن الحمد والنعمة لك والملك لا شريك لك